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웃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오직 진실만으로 승부하는 최고의 대북 방송 몰랐수다 북한수다 13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멘트가 너무 좋네요. 근데 무게감이 심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좀 탈북 동포들, 뭐 제3국에 있는 탈북 동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혹은 북한에 이 프로그램을 보여줄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들을 하세요. 아 근데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서요? 보고도 있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네. 아니 그 증거가 북한, 있어야지. 우리가, 증거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 네. 증거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는데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진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뭐 어떻게 보내는 건 아니고 뭐 그대로 있는데 사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2년 전부터 팬이었대요. 여기 왔는데 2년 전부터 팬이었고 진짜 그 제가 딱 저만 계속 봤더라고.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뭐 몰라수다 북한수다 내용을요? 네, 국뿐이 아니라 네. 다른 매체들과 다른 데도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성이시죠? 그러게요. 네. 아, 난 진짜 몰랐는데 정말. 근데 아 오빠로 2년 전부터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잡혀 나갔다가 하면서 북한에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중국에 와서도 몇 번 막 북송되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위부가 수사가 붙은 거 보니까 덜구는 있다. 예, 근데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는 좀 거짓과 진실이 엇갈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몰라수다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사실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해서 이, 지금 그 좀 더 이렇게 뚫고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솔직히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저희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새로 들어오는 지금 성준이 그렇지 말입니다. 이 드라마나 뭐 어떤 것보다도 태양의 후예 네, 네. 태양의 후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우리 같은 대북 미디어 매체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실상을 그대로 현실 그대로 전도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근접하게 이제 네, 설득력 있게 이해되는 게 우리 같은 이런 방송인데 TV에서도 나오고 뭘도 나오고 뭐 라디오 방송도 있지만 이렇게 그 어느 세계 어느 데에서나 검색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방송이 가장 북한 사람들한테 가장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검색이라든가 통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죠.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강화하는 이런 건 말하면 말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그 핸드폰 있잖아요. 중고 핸드폰 네. 이런 데다가 한국 영화랑 그리고 이런 딱 우리 것만 아니고 이만감, 머클 뭐 우리 몰랐습니다 이런 거랑 이런 핸드폰에다 넣어갖고 보내요.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런 거는 귀하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서 이거 해소되는 확률은 굉장히 옷이나 다른 것들은 해소되는데 이런 거는 해소됐다 해도 다른 데로 또 빼돌려줘야 돼요. 근데 북한에 인터넷이 돼요? 아니 이건 동영상 저장이 되는 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게 우린 한국 핸드폰을 북한에 보내요. 근데 그럼 북한에서 한국 핸드폰을 보려면 와이파이가 터져야 되잖아. 아니 이 안에 SD카드 메모리에다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면 저장 영상을 그냥 볼 수가 있거든. 그냥 이거는 그냥 비디오나 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아, 메모리만 크면 그러니까 지들끼리 메모리 바깥 끼우고 그래가지고 메모리도 대량 주문해요. 하나는 여기 들어가는 잭이고 하나는 SD카드 크기가 거기서 바로 막 건지 뽑아올 수 있고 지금 뭐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고 돈만 조금 더 후원되면 이거 좀 더 하면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저런 이런 방송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사람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게 더 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건 나도 북한에서 경험해 본 데 가면 계속 하다가 그 탈북자 북한에서 괜히 뭐 비행기 타고 넘어간 사람 뭘 하고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 그거야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일 아 진짜 탈북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탈북자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제일 탈북해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북한에 그 보위사령부 말고 그 보위사령부가 말고 아 보위사령부가 보위사령부 말고 보위사령부가 2013년에 김정은이 집권해서 보위국으로 개편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13처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방 탈북해신 탈북자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게 13처까지 있는데 7처하고 8처가 전문 대북 전담팀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만약 우리 같은 북한 수다나 모란봉클럽 뭐 이걸 다 평가를 한대요.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서로 상대가 뭘 분석하는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종합처라는 지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몇 번을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꾼대요. 팀원들을 더러 이 사람이 올해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를 분석하다가 다음번에는 머크를 바꾸고 이렇게 서로 바꿔놓은데 혼돈이 생기게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전북 대북 전단팀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럼 북한에 살 당시에 그런 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딱 찍어주시는데 저는 방송상도 말하게 되면 좀 받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면 40%는 진짜다, 60%는 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뻥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왜 뻥이라고 생각하냐가 북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 그때 당시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시각으로 봤을 예, 때. 북한 시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냐가 너무 탈북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90년도 소리를 2015년대처럼 그냥 말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공부도 안 하고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도 넘게 지난 얘기를 왜 지금처럼 말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금방 온 사람들이 말은 100% 사실이다. 그래서 되게 40%는 자기네가 공감을 했다고 하면서 전문 뉴스 하나도 안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북한에서 우리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실은 그 정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몇 명 뭐 꽤 돼요. 꽤 되는데 지금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국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북에서부터 그다음에 북한에 파워포인트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파워포인트 벌쩍 나가 정말 잘해. 탈북할 때부터 좀 너무 잘하고 그 브리핑하고 이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런 데서 전문 이런 거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분석을 하니까 잘하게 분석을 되죠. 하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 견해서는 또 걔네들 견해서는 그래요. 틀린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걔네는 그래요. 저 시대는 저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았고 최근은 그쵸? 이게 맞았고 근데 또 제일 또 가장 무서운 거는 탈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사람들 지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오래됐지만 그건 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근데 또 거기 하다 보니까 또 분석 능력까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뭐 하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비밀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암살 가치도 없다. 근데 분석하고 지금도 계속 이런 사람들은 가치는 있다. 암살 가치가 있다. 뭐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탈북한 지 오래됐다. 예컨대 똑같아요. 70년대 미국 이민관분들은 아직도 70년대식 한국옷 입고 다니시고 아 맞아요. 연말에 한인회 같은 거 보면 그분이 대략 어느 시기에 미국 이민 왔는지 영국 이민 왔는지 압니다. 네, 그대로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좋다.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혹시나 좀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희는 북한에서 자랄 때부터 외이나 그런 감시를 계속 당해왔잖아요. 요즘은 탈북자들이 기아 때문에 90년대부터 탈출해서 그런 걱정을 하지만 저희 집은 50년대부터 계속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살아왔어요. 적대계층이었으니까. 예, 저희는 항상 계속 그랬거든요. 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미안해했던 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가정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북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죄인이었던 거예요.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는 하도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게 굳은 살이 베기는 것처럼 크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네,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게 부모님 탓도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이 사회의 희생물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말이 17살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몰랐거든요. 저는 북한에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 나와서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되새겨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희생양이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희생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지금도 동생들도 있고 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다 이렇게 이런 매체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증언하고 자기 모든 존재를 다 드러낼 때만이 빨리 통일이 되고 저 사회가 올바르게 그 올바른 사회로 되도록 꼭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숨어버리면 그냥 이거는 통일이란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데, 예. 공감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의 깊게 관심도 안 가지고 내가 볼 땐 그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적게 있어요. 외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예. 다 다른데 예. 무슨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까야 서위 진보고 아야 얘 제대로 컸네 뭐 이런 맞아요. 착각하고 그리고 북한 막 하면 완전 아 뭐 관심 밖에 있고 어쨌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숨는다기보다 노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쭉 보면 막 노출하고 파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들어주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외면해 버려. 그런 게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북한에도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산자 가족 상봉을 84년도에 가셨는데 그때 호텔에 머물렀대요. 이산자 가족 온 사람들 다 호텔에다 이렇게 묵게 했는데 그 호텔 직원이 저희 할아버지한테 저희 할아버지 일생 동안 살아온 내력을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바이니는 반동분자인데 요게 살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협박이네요. 협박. 예, 예.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친척 만나겠다고 왔는가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식으로 호텔 직원이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직원 아니요 그거. 그건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보위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위장을 했죠. 그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직원인 줄 알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모르고 갔을 때잖아요. 이선자 가족 상봉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놀랐던 게 그런 직원이 자기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80년도까지 살아온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직원이 할아버지 반평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깜짝 놀랐고 80년대? 진짜 우둔하네. 그때까지는 북한이 정보력이 한국보다 앞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북한은 호텔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미국 대학생이 지금 북한에 옹유대를 새로 옮겼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상대에 맞게 그건 누구든 그 층 들면 층 전체 안내가 다 바뀌어요. 그 층 전체 안내가 그 사람들 숙소 나가거나 식사 내려가기는 100% 방 다시 검색하고 뭘 다시 다 세팅하고 그것도 가지고 계속 교대적으로 그 방 하나에 안내까지 합하면 6명이 붙는 거예요. 6명. 그렇게 계속되는 반복 세팅. 3년 전에 북한에 왔다가 3년 전에 왔는데 3년 지나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아직도 오래 있네. 이 사람은 평소에는 근무를 안 해요. 지역별로 어느 나라씩 구분이 되어 있거든. 그럼 어느 나라다 안내가 딱 되면 그 안내에 맞게 어느 이런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입국 신청을 주고 입국 승인이 되면 바로 그 입국 신문을 보이부에서 내주니까 보이부에서 비행 정보가 딱 비행 자료가 딱 떠요. 그러면 다시 안내 자료를 들고 타고 안내와 같이 그 층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분을 지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 초청했으니까 나는 바로 앞방에 전기간 투숙을 해야 돼요. 숙식. 그 안방에 이 사람하고 같이 안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보위원이고 그 안에서
세탁물 뭘뭘뭘 수거하는 100%. 그래서 유경 호텔이 쌍둥이 빌딩인 게, 예, 이쪽엔 투숙, 이쪽에는 감시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빌딩도 많고요. 네. 그 거층으로 올라가면서 30층부터는 이제 버이브 사무실이 4개 층이 있거든요. 4개 층이 이제 도청, 감청, 안테나로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최고의 무슨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조과 원명교 촬영하느라고 박정희 그 방을 그 고려호텔이 꾸려놨거든요. 아,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을 네,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를 고려호텔. 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 버쳐서는 이제 국회 장벽을 네. 문 앞에 한번 그때 이제 봤는데 그 층은 엘리베이터도 아예 안 서게끔 되어 있고 그 통하는 통로 자체가 쌍둥이층 중에서 한 개 층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돼서 뭐 35층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오르내리게끔. 네.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따로 이제 하겠군요. 기술이 없어서 못 올릴 거 아니에요? 혹시 엘리베이터를? 아니 지금 그 층은 서지 않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놔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만약 북한 당국이 몰라수다 북한 수다를 본다면 저희 방송을 듣고 이 말이 진실이라면 뜨끔할 거 아닙니까? 뜨끔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아니, 그러고 하도 뜨끔해가지고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밝혀놨어요. 저희가 다 알았구나. 네. 저희가 하는 증언은 사실 장난이죠. 그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굵직굵직하게 계시던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아까 송씨도 말했지만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우리는 증언 그 현실의 증언을 할 뿐이고 그분들은 진짜로 국가에 뭐 이제 크게 이바지되는 뭐 그런 사업들을 아직까지 이제 아니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해 없는 거는 정말 큰 일을 하잖아요. 큰 일을 하고 야 이 사람 망명 요청했다 탈북 요청했다 아 이 사람만 하면 아주 큰 일을 하겠네. 왜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딱 들고 와요. 딱 들고 오면 나는 정치와 뭐 위험한 일은 네. 안 하고 오직 나는 안전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허리 났어. 오면 큰 걸 뭐 어떻게 얘기해 줄 알았는데 딱 들고 오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그렇죠. 강요도 하다가 강요 안 하죠. 에이, 편안히 사세요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또 그런 사례도 많고 근데 제가 좀 이모저모를 여기저기 알아본 내용 하면 이게 우리가 노출되면 원래는 노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오히려 노출된 사람들이 노출된 사람들을 알아본 데 의하면 잡혀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출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당하는 것 같아? 당하는 것 같은데 노출된 사람들은 북한도 상당히 그 조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에서 뭐 인권이다 어쩌다. 그 사람이 있는지 내보내라 막 이런 거 운동도 자꾸 진행되고 하니까 북한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가요? 저희 시청자들은 우리 출연자들의 가족 중에 아직 북에 남겨진 분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다 북에 가족이 있잖아요. 다 있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두려웠어요. 아 이게 그러다가 날 알아보면 어떡할까. 근데 점차적으로 북한 정권이라는 게 내가 말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크게 소문냈던 이름을 밝혀도 돼요. 박연미라고 유엔에 가서 정말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말 울었던 대학생이 있어요. 네, 한복 입고 연설했던. 예, 그 네. 애에 대해서는 걔는 정말 유엔에 나가서 까발키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어요. 근데다가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막 10대 여성, 100대 여성상으로 막 뽑히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 가족들이 된 동영상을 두 번이나 찍어내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요. 아 그럼 뭐 그거 뭐 어떻게 뭐래요? 유엔까지 네. 함부로 못 다치지. 그리고 이제는 그걸 북한에서 어떤 머리를 썼냐면 다치지 않은 대신 이 가족들을 영리용해서 그 박영미라는 사람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북한에서 살 때부터 사회와 이런 걸 등진 아주 낙후 분자 머릿속에는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찬 아이기 때문에 어물장으로밖에 갈 게 없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북한이 써준 각본에 따라 반격으로 된 그거 즉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동영상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영리용하고 있어요. 잠시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북한에서 영리 가족들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네.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글쎄 숙청하지 않고 예예 예. 아, 주방도 네. 안 보내고 지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다 내왔어요. 저희는 북한 사람이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갑자기 막 배우들처럼 와서 연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찍었구나 하는 게 저희 북한 사람들은 알아요. 딱 우리가 보면 알아. 딱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대신 그냥 예전에는 그래 연기하고 있어요. 예, 조카하고 사이가 나빴든지 좋은지 간에 돈 받았지. 예, 동영상에서는 막 진짜 용서 못할 사람들이라 우리는 친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예 반격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예, 뭐 직장에 출근도 하고 뭐 하지만 24시간 밀착감시가 뒤따르고요.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고 일정 직에서 해임되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뭐든 업무 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를 살아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머니 내 아는 사람을 조작해 가지고 남조선에서부터 엄마 한 데서부터 연락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다가 부문 비서를 만나서 최승국이 어디 갔냐고 찾아더라니 내가 신고하러 갔을 때 도망치기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 내가 어이부장한테 가서 신고했지 남조선에서 날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니 갑자기 나를 아주 집중감시 하긴 해요. 근데 나한테 사람들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뭘 달라붙냐면 좀 어떻게 좀 앞으로 내가 남조선 가는 건 확실하다. 가면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 수 이중 스파이를 쓰려고 감시는 붙는데 한쪽으로 그 감시가 거의 형식에 형식으로 넘어가. 이제 형식에 가까워. 이제는 감시 있긴 있는데 그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오기 전에 그 단계가 감시 받아 보니까 최근에는 박영미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가족들 네 동영상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얻어 먹을 거 없나 하고 맴도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평양 얼마나 살구나 이제 아까 보이사람들 소리 하셨죠 7초 8초 네. 6초가 미행처입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이기모라는 분이 초장이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침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 사람들 그 가족 고개 밑에 차 갖다 대고 또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직업이 좋네 화장실 가면 오늘 화장실 나 오늘 뭐 했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그것만 하고 이 사람들 그 삼촌 그 그래도 뭐 나가서 사무실 가서 하품하고 저 이러고 졸다 아무 일도 감시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수청도 안 하고 가만 뒀긴 했지만 자기한테 감시가 있다는 거 직장 나가서 앉아서 하지만 업무 양을 주질 않아요. 제대로 된 업무. 비준할 수 있는 뭐 그전 같은 거 비준도 아마 톡톡해서 국장자리에서 하기 업무를 했는데 거의 모든 결제가 다 밖으로 돌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유지시켜놓고 그 뭐랄까 무슨 배려 같은 거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자기 그 시선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뒤에서 몰래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대체로 보면 아무 행동하기도 무섭고 하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쫄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 케이스하고 나랑 다만 나는 그때 땅을 받았어요. 농사 지어서 쌀 바치겠다고. 국가에서 지주사였어? 200평을. 아니 국가에서 뭐 60% 다 바치는데 그래놓고는 나 그때 옥수수 심는 거 키우는 거 다 배웠다니까. 가서 밭 일구고 농사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계속 휩쓸렸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오중이 또중이들이 다 몰려왔고 북한에서 말하는 오중이 또중이가 뭐지 한국에서 말하면 언디문디 한국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 좀 깬 사람들 그 오중이 또중이들이 다 와 네, 그렇죠 알고 싶죠 다 와가지고 말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남조선에 있는데 뭐 이러니 뭐 월남 했는데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이 신통이 그 북한에서 말하는 쓰레기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와가지고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넉넉해 이자처럼 부모가 북한은 때까가면 쓰레기를 우리도 다 탈북자들 쓰레기를 그럼 쟤네는 뭐예요?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화순씨 엄마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쵸.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쵸. 인식했죠 근데 그 북한에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야 저게 존엄도 없고 개가 흔들리게 논다는 등 그러지 않나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요 북한은 자존심도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남쪽으로 내려온 가족들을 반당반행은 종파분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이걸 다 인정해줘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립시켜 놓지만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다 존중해줘요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게 동정하죠. 실제로 동정해줘요. 동정해줘요. 이 사람들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정해줘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걸 그러니까 부러워도 해요. 왜냐면 학교 가면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출신 성분 나쁜 사람들이 학교 맞아. 1등에서 10등까지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해요. 항상 근데 어디서 떨어지는 거면 대학 갈 때에서 탈락되고 뭐 입당할 때 탈락되고 좋은 직장 갈 때 탈락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공부의 실력대로 다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게 그 8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2015년도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이쪽으로 누군가가 나와 있는 집에 시집 보내거나 장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남쪽에 핏줄이 뭔가 연기가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게 딱 무슨 남조선이나 이런 탄압할 수 있는 이런 피터대가 그래가지고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탄압은 받는데 사람들서 계속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안 맞아요. 애려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력도 완전 틀려. 유식해요. 옛날에 북한 말로 유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급자 덜 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탈북자 가지고 기급자 전쟁 이렇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탈북자하고 이제 이런 대남 이거하고 좀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이유는 가풍이 대대로 가정 교육이 진짜 좋았다. 네, 대발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 사람들서. 아까 성근 씨가 이제 육처가 미행 전문 기관이라 그래. 북한이 동독보다 훨씬 심한데 나중에 동서독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미행을 했느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2연패를 했던 까타리나 비트라는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있는데 모모모모라는 이름의 남자가 까타리나 비트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7분 42초 만에 나왔다. 몇 월 며칠 몇 시 들어가서 7분 42초 만에 나왔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남자는 매우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줄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건 성국 씨 담당이니까. 아니야, 아니 그는 그러니까 7분 42초 만에 나왔는데 나도 7분 42초 만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국 씨는 네. 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 웃지?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돼서 아무튼 이 정도로 감시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해외 공작원들이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제 나가서 좁선하는 방식이 그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 화천 씨가 북한에서 훈련을 받은 정보원이에요. 정보원인데 해외 상국에 있는 정보원하고 이제 접선을 해야 돼. 그전 같으면 영화에서 막 하나 쪽지 쓰고 뭐 무전 날리고 뭐 아니면 막 인터넷으로 이메일 날리고 이게 이제 그 한물 완전 간 시대거든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해외 출국 요건, 외교 요건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출국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출국을 해서 몇시 비행기 어느 공항에 내려서 어느 호텔에 가서 메터시를 예약을 하고 예약이 딱 돼서 키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 가서 몇 번 타면서 식사할 때 얼마짜리 무슨 뭐를 먹는다. 자 그럼 해외에 있는 이건 북한의 소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접선자가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요. 쫙 그럼 그 시간과 장소 컬러가 곧 암호 해석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해외에도 공작원들이 나오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뭐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 이번에 나가게 됐는데 아차아차 해. 왜? 벌써 정보가 샜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감시하는 팀이 이제 정보원이 양쪽에서 눈이 마주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준 씨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쪽은 내가 접선해야 될 정보자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데 쭉 내려다보니까 그 옆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여기 그리고 또 그 나라 해당 지역 이제는 북한의 정보도 가치가 꽤 있다고 합니다. 돈이 그 가치가 꽤 그 되나 봐요. 돈이 팔아 제가 그 탈북하기 전에 2008년 말경에 130 김정일 정치대학 특설반 졸업생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진도이라고 아 맞아요. 130호가 김정일 정치대학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는
인민군 출판사 그 뭐라 그러나 부사장이에요. 인민군 출판사 그 분수에 있는 거. 그리고 엄마는 평양 그 역전 백화점 부지배인이고. 어마어마한 얘네들 집안이 막강한 집안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그런 쪽으로 키워진 아들인데 이놈이 그 연락서를 졸업하고 연락서에서 전 돈을 있다가 나와서 간 게 어디로 갔냐? 인민대학식당 사서를 갔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유, 형님 말도 마세요. 이제 옛날에가 틀려요. 인민대학식당 사서가 주먹이 이만해요. 여기 이만하고 똑. 여기도 막 이만하게 주먹이 된 사람이 훈련받아서 군살이 배군 거죠. 그러니까 파견되려고 했는데 비밀이 새기 때문에 인민대학식당 사설을 언제 가서 혹시 저렇게 갔다 이거예요? 옛날 아니지. 이제는 북한도 당중을 돌아가지고 비당원이 되려고 돈을 뿌리는 판이야. 옛날에는 이땅 하려고 막 했는데 이제는 전투원들도 그전하고 달리 전투원 됐던 전투원들도 돈을 뿌려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하는 거지 이제. 나가면 죽는다. 이게 전투원이라는 게 나가면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는 싫다. 전투원이라는 게 뭐냐면 간첩이에요 그냥. 그렇죠. 북한에서 간첩을 전통이라고 그냥 파견되는 사람들. 저는 김현희 씨가 이게 비행기 폭파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대남 공작 때 직원이잖아요. 그분이 저희 아빠가 그 직업 가지셨었어요. 원래 우리 아빠가 대남 공작 김현희 같은 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때 할 때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출신이어서. 예. 한국 출신 많이 키웠잖아요. 그 한국 우리 아빠는 한국 출신은 아니고 남포 출신이었는데 앞에 말을 하니까 아빠가 그 김현희 같은 그 부대에서 군대를 나가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다쳐가지고 제대하셔가지고 민간인으로 떨어진 경우거든요. 저희 아빠가.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엄청. 그쵸.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뭐 비록 나중에 탄압은 왜 왔다고. 고모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아빠가 그 대남공작 때 그 훈련소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비록 고모는 정치범 수용소지만 아빠가 대남공작 때 직원이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다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된 일. 죽을 보내잖아. 만약 저희 아빠가 김현희처럼 한국에 나와서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북한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당신은 자결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 자폭을 하세요 하면 그렇죠. 우리 아빠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밖에 어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고아이면서 약간 집안 토대가 좋은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뽑는데요. 체력이 좋고 하면 그쪽으로 뽑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머리도 좀 좋아야 된대요. 예, 그렇죠. 거동물리 졸업생이어야 하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도 가능했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친척들은 다 남쪽 분들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이 집안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완전. 그럼 우리 아빠가 내려와서 우리 외할아버지들 다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가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여기 와서. 92년 4월이었던가요? 비준양 장교수 41명 성악기 이모를 먼저 손주고 이모. 네, 그 뒤로 41명이 이제 비준양 장교수. 그분들이 100% 다 김일성 시기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훈련을 받아서 그렇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다 남쪽과 연고가 있고 50년 전쟁 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의용군 입대해서 왔던 분들을 다시 이제 그 돌려서 내려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20년. 보통 다 15년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오는. 북한에 제일 먼저 의문 가졌던 게 뭐냐 일반 사람들이. 난 그 앞에 환승문까지 나가. 그 통일거리에 그 이거 뭐야 그 여자 그 이거 무슨 상이에요? 그 여자가 여자하고 둘이서 통일 무슨 그거라는 거 있잖아. 통일탑인가 통일 무슨 여자들이 계속 그 상대 아니 도로미 도로 우유 이렇게 아 그 뭐라 그랬던가 거기서 차 세워놓고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통일거리가 그 거기다 차 세워놓고 굉장했었거든. 아니 감옥에서 15년 있었으면 30몇 년 아무도 네. 꽤 오래 최저 비전형이 이거는 30년이 넘었어. 북한 같으면 안 되나요? 아니 북한 같으면 이걸 3개월 3일이면 답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군하고 와서 장가 가서 애 낳고 뭐 그 북한의 가스 여기처럼 가스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스를 공급받으면 가스통이 있어요. 이렇게 10kg짜리 통 보통 한 20kg씩 되거든요. 주철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걸 메고 1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아니
대한민국의 감옥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종시범인데. 그만큼 이제 체력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었고. 70인데도 아기도 낳았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 같은 경우는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 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네. 그렇죠. 잘 먹었죠. 정치범들도 살려서 다 보내주고. 감옥에서 어떻게 있었으면 얼마나 건강해. 김대중 때던가?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92년 4월 달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몇 달 전이었는데. 다 와서 이 사람들 증언한 중에 뭐 그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증언에서 이제 그 금성출판사 기자하고 한 증언의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책에도 나왔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 자기 정체를 알고나 의심가서 혹시 이거 들킬 수 있는 전제 조건도 친척만이 네 명을 죽었다는 거예요. 죽였다. 예. 그때 증언을 한 사람이 살아가서 실제 여자 화장실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걱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거는. 끔찍하단 말로. 어떻게 친척끼리 총대를 들고 싸운다는 게 저는 한국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할아버지 만났을 때 그게 제일 아찔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혈육이잖아요. 할아버지 만나니까 저랑 똑같이 생기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너무나도 그 문화적인 게 너무나도 공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 할머니 밑에서 할아버지도 자랐고 저희도 그 영향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공통되는 점이 너무 많거든요, 할아버지랑.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약 우리 아빠가 죽였다. 어머, 막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한 1년, 2년 계속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대남공작대였다는 걸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 건네겠는 거예요. 너야 하려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속에서 뭔가 찔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할아버지가. 그리고 만약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 갈무리를 막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네, 북한 보위부가 어느 정도로 전복만 많으냐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이드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대상하잖아요. 가이드들이. 그 가이드들 중에는 하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말도 알고 중국말도 알고 했는데 제가 저랑 같이 가게 된 하교가 북한에서 9살까지 살았대요. 그러다가 십몇 년 전에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완전 중국 국민으로 다 거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으로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 거치고 진짜 자기 신상은 누구도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하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북한 가겠다고 너덜거리지 말라고 북한 보위부서 벌써 그쪽에다 연락이 왔더라잖아요. 들어오면 잡는다고. 찍소리 하지만 거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보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미줄이에요. 다 뻗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외국인이 만약 들어오면 불리한 것밖에 없어요.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회주의 나라가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사진 막 찍고 그걸 말 못해. 그리고 하는 행동 이건 뭐고 다 그 자본주의스럽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혀 나쁘고 근데 내가 한번 그 리모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리모 딱 들어오자마자 북한에서 확 쓸었어. 아니 그것도 그거 아니 그건 그거 딱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에서 막 먹을 거 없어주지 않았나 기억해요. 맞아. 그래서 식사를 죽인가 뭐 이렇게 딱 너무 약하니까 체내지만 나 여기서 야 완전히 아주 그냥 굶다 왔나 정말 그랬어요. 그랬을까? 내 거기 너무 궁금해. 북한에 오자마자 리모한테 밥부터 먹였어요 막. 그래서 본인이 뭐 선전 선동을 위해서 북송되기 전에 며칠 굶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서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왔거든요. 물만 먹다가 왜? 그 안 넘겨달라고. 빨리 이렇게서 보내달라고. 예. 그 자리도 단식 투쟁했잖아요. 물만 먹고 넘어올 때부터는 수액을 꺾고 넘어왔거든. 그래서 맞아요. 오자마자 그 이제 통일관 그 앞에서 그 죽부터 퍼여졌거든. 예. 그래서 단식해서 남한에서 안 넘겨주니까 단식했고. 이모는 그 양쪽에서 사람들을 참 많이 해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 다치겠고 북한에 와서도 숱한 사람들 고발했다고. 이모가 와서 김일성이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됐었잖아요. 김정일한테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노래도 지어봤고 그렇죠. 그때부터 당신이란 말이 나왔어요. 보위부하고 국가보위부하고 보위사령부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보위사령부가 이제 용진에서 김정일이 엄청난 점수를 땄어요. 서간이도 그 사람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국가보위부하고 보위사령부 내에 이제 있는 그 첩보망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했다고 했거든요. 이 이모가 와서 뭐
이인모가 집이 버텀강구의 소생동에 살고 계신 걸로 이제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소생동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 승리 기념탑 아니 그 버텀강구역에 비전형 장기수도 그쪽으로 몰았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1차도로 나중에는 전남 사태로서 일장에 철강강도 빼고 했는데 그 소생동 이제 그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버텀강구 이 안에서 무슨 불행이가 나온다고 맨날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김정일이가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 이모가 그렇게 자수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감옥에서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 몇 명 여기 높은 관직에 있다. 그 전향해서 여기로 왔다. 그 사람들 다 전향한 사람들이다. 파견된 간첩들이다. 남한에서 재차 파견한 간첩들이다 해서 저희 동네는 소문이 난 게 그 이모가 장군님 우리 조선에는 간첩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맞아. 하십니까? 이래서 그 다음부터 막 파고 들었다고. 그래서 그때도 서간이라고 농업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그때 막 이모가 다 그 자료를 위해서 잡아내고 다 죽으면 이모한테 뭐란 거예요? 예, 아, 그 다 그렇게 막 정말 큰 일을 나라를 구했다 막 이런 정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무슨 사건이야? 그 영성 사건에 그 있는 심화조 사건이 심화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이모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북한에서 지금 뒤집기 싶은데 갑자기 사회주의가 뭘 사람들을 죽이면 민심이 사라지니까 아 이모가 남조선에서 넘어왔는데 이 순간을 노리지 않았을까? 이모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수 몇 명 중에는 이중이라고도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향을 한 상태에서 넘어와가지고 일곱 명을 없애버려. 일곱 명이라고 이제 말들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일곱 명 중에는 이중 첩자다. 가서도 또 전향을 하고 전향합이라고 서양문까지 쓰고 와서 또 해가지고 또 뭘 했대. 정말 말이 많았어요. 앞뒤가 없고 정말 이게 해명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이제 한때는 힘을 얻어갔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퀴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성부 씨가 성부 씨가 요직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북한의 한 유럽 주재 대사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대사. 네. 어느 유럽 나라에 와 있던 북한 대사가 사망을 했는데 의료 보험이 없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맞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 퀴즈. 이 외교관은 어느 나라의 북한 대사였을까요? 하는 것과 이 대사가 받았던 월급여는 미화로 몇 달러였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신문기사 잘 뒤지시면 월급여가 얼마다라는 것까지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험은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보험이었는지 그거 좀. 보험 있었나요? 예, 모르죠. 보험 있었어요. 그분이. 아, 보험 있었나요? 예. 아 그러면 아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분이 보험이 뭐가 있냐면 그 산재보험 정부에서 국민이라면 자동적으로 누구나 다 들게 하는 보험이 있었어요. 아 그 산재보험 북한에 드는 우리 월급 받을 때 보험 제끼는 거 알아요? 저 산재보험 알죠. 있어요? 있죠. 그 보험 들었다고 산재보험 있어요. 아니 뭐 전혀 뭐 저기 소용도 없는 보험 들면 뭐 합니까? 어쨌든 있긴 있었다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나라에서 이 유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역 보험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보험이 무역 그렇죠.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 보험.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유럽 국가 꽤 큰 나라입니다. 이 유럽 국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이 없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요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34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